인천나라 어서 오시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무슨 방인가요? 중근님 혹시 코 성형수술 하셨어요? 인천나얼님. 네네. 팔로우 해주실 거죠? 아, 팔로워요? 예. 아, 여기 그 팔로우 모집하고 뭐 그런 방이에요? 아, 제가 팔로우를 친구한테 내일 모레까지 600명 만든다 했거든요. 아, 그게 근데 약간 요즘 그 젊은이들의 야, 그좀 자존심 같은 그런 건가요? 아우, 요즘 젊은이래. 아저씨인가 봐. 아, 예, 제가 좀 많이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저 이제 아, 버디버디하고 아니야. 전 이제는 그 싸이월드하고 막 그런 아저씨가 시절. 저 씨발 다 김강태랑 도어 만났네. 봐봐 저기요. 요즘 약간 연락처 느낌인 거죠, 인스타그램이. 아니 근데 싸이월드 다시 생겼잖아. 아, 그거 예. 후렴구 있어. 나 아니, 초등학교 제가 때인데. 도움을 못 드리겠네. 제가 인스타그램을 안 해갖고. 에이, 자랑이다 아저씨. 아, 미안합니다. 참여하세요. 아, 뭐 해볼까? 아, 그럼 인천나라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닉네임 인천나라님 이거 홍보해 주세요. 아, 무슨 홍보요? 뭐라고? 무슨 근데 그게 카메라팔이 있어. 홍보를 해야 돼요?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런 도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약 올리긴 하시고 미소연 반지 만들러 갔네. 들어와가지고. 뭔 방이야? 예? 아니. 아, 어떤 분이 뭐 자꾸 뭐 얘기해가지고. 아, 저분 지금 또렷하게 가고 계시고요. 여기 그냥. 남자친구랑 그거 같이 아, 있나 봐. 친구 된 개념으로 그냥 있어요, 그냥. 아, 다니시고. 남자친구랑 같이 여기 들어와서 서든어택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태국님도 이상할 거 같으시죠? 에이씨, 와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 뭐야,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엄태구 목소리 흉내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 저 아이고. 사람 오락가락해요. 엄태구래. 아, 말 제대로 할수 있잖아. 불닭볶음면 먹고 싶다. 아, 나저 바로. 사람 꺼도 되나요? 저뭐 불닭볶음면 처먹고 싶다고 했던 분? 아, 마음대로 하시고 아, 너무 싸우세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자꾸 방송 아 아하, 저 대화하는데 아하. 아하. 너무 쓸데없는 소리 하네요, 저분. 왜요? 싸움 그 조정하지 아, 이게 마시고. 아니라 대화랑 너무 맥락이 안 되는 본인 스스로의 아, 생각을. 불닭볶음면 먹고 아, 싶다고요. 그게 무슨 어, 조현, 제가 아니, 친구한테 그게 전화해. 조현병도 아니고 왜 그렇게 자꾸 대화하고 있는데 왜 아, 그렇게 사주신 하더라요? 거 아니면서 왜 자꾸 지랄이야? 아니, 사주면 주둥이 닥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닥치고 있을게. 사줘. 나도 사줘, 그럼. 예, 계좌번호 얘기하세요. 아, 오케이. 계좌번호 줄게. 꺼져, 이 거지 같은 년안 해. 와, 병신 같은 새끼. 어, 와, 끌게. 싸우지 니 소리 끌 거야, 개새끼야. 아니, 싸우지 말라고. 아니, 병신이 돈 없으면 쫄병스낵이나 처먹지. 뭔 연병한다고. PC방 가고 아니, 뭐 하시는 개새끼가 거예요, 지금. 서든어택하면 아니 게임방으로 꺼져 이 병신 같은 년아. 아니 개도라이 년아 아니야. 아니 지 난 니 남자친구 있는 거 알겠어. 둘이 커플이면 둘이서 그냥 아니야 잠깐만. PC방에서 찌그러져 있으라고. 잠깐만요. 아니 진정하시고 진정. 아니 왜 싸워요? 아니 여기 왜 싸워요? 아 여기 욕뱉지 아 마 이제. 싸우지 마세요. 엄태구. 네? 파이 하세요 빨리 채팅으로. 아니 무슨 잠지만요. 지성 하지 마시고요. 엄태구. 빨리 파이. 둘다 채팅으로 파이 쳐. 너 이제 미성년자야. 뭐라는 거야? 정신 차려. 빨리 화해하세요 두 분 다. 예. 아, 그래도 싸우실 것 같은데. 코트님? 됐다. 이제 아, 예. 파이하시죠? 그러면 제가 일단 제가 좀 열받았던 포인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아, 하지 설명해주세요. 마요. 하지 마. 그냥 아예 아니, 말을 하지 아, 마. 예. 아예 말을 하지 아, 말라고. 엄태구 씨. 네.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요? 너 뭔데 끼어들어? 껴드는 게 아니라 여기 하지 방 말래매 이 분위기 개새끼야. 방장이 사과하라고 지금 얘기 올려줬는데 잠깐만 여기 방 네가 뭔데 분위기 갑자기 여기서 드러나서는 거야? 여기 방 분위기 흐리지 네가 뭐 말라고 수양대군이야 뭐야 이 개새끼야. 아니 너무 재밌어 근데 아주 병신 같은 새끼야. 갑자기 대화 좀 사과하라 그러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아 사과하려고? 알았어 그럼 사과할 거면 사과해. 네가 분위기 지금 조져놓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여기 방 뭐야 분위기 조져놓은 건 생각 안 하고? 백장님이네 저한테 지금 개소리야 너 엄태구 딴 사람 보내는 성대모사 거 하면서 뻘짓거리나 있으면서. 아니 그니까 네가 여기 방 분위기 내가 방 분위기 뭘 외쳤어? 저 사람이 자꾸 대화하고 네가 여기 그러니까 방 저기 여기 아니 아 됐어 아 시끄러워 아, 너 소리 끌 거야 병신 같은 새끼야. 싸우지 마시고 아안 싸울게요 이제 나 저런 새끼 안 싸우고 아 싸우지 마예 저기 한마디 아까 그 한다. 불닭볶음면 먹고 싶다고 하셨던 분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저 공주. 아예 죄송합니다. 아니 목소리가 너무 크시고 그렇지. 뭔가 좀 기차 화통 삶아 쳐드신 것 같이 아니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니라
대화하고 네. 있는데 너무 맥락 없이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걸 자꾸 입 밖으로 꺼내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네네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어요. 네, 그래요. 반야? 태구야? 이게 사과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게. 병신 같은 새끼. 하지 마. 개돌아, 이 새끼야. 뭐. 가정교육을 어디서 배웠길래. 너는 가정교육 어떻게 배웠길래 개새끼야. 대화하고 있는데 병신아, 니 개인기하고 자빠졌니. 아, 진정하시고. 아니 왜 싸우세요? 그만 싸우라. 저 패스기전에. 네, 브랜드 궁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가네. 어, 자기야. 야, 뭐라고 자기야? 브랜드 궁 쓰실 거예요? 아니 안 한다 그래요 빨리. 안 쓸게요. 근데 뭐라고 뭐라 했어? 뭐라 했어 방금? 아, 더 쓰려. 엄태구 씨도 근데 자존심이 좀 세진 것 같아가지고 될지 모르겠네. 일단 한 명씩 풀어드릴게요. 아 진짜 초딩들 보고 있는 거 같아. 아 일단은 제가 그 다른 게 아니고 태구 씨. 아 일단 나얼님 제가 남자고요. 예, 남자답게 그냥 좀 화해합시다. 우리는 뭐 화해합시다. 남자잖아. 예, 화해합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좋아요. 아 너무 쿨해. 이렇게 쿨한 모습 보기 좋아요. 저는 쿨한 사람이에요. 저도요. 화해할 거면 왜 싸웁니까? 인정. 아가리 닥쳐 이 개가 튼년 아까 내가 아니, 너랑 몇 번 얘기했어? 새끼 봐라. 화해한다는데 왜 그래요? 아니, 이 사람 진짜 강아지 같아. 이렇게 잠깐 목줄 놓치면 뛰어나가는 것 같아. 강인 같은 신입. 아니 누가 화해한다는데 왜 그래요? 아니 저기 거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싸우지 마시고요. 올려드릴게 진짜 싸우지 마세요. 아니 아니 가스레팅 하지 마세요. 아니 방장님 저분 저기 장애인 비하인 거 못 들었어요 방금? 어떻게 했는데 못 들었어? 장애인 같은 새끼라 그랬어요 저한테. 아 장애인 저도 많이 해가지고. 어 장애인 맞 어? 방장님 저거 낫떠요? 낫떠요? 일본 음식이요? 낫떠. 아 방장이랑 유착 관계가 좀 있구나. 약간 자기 주제에 맞게 행동하시죠. 아, 야, 저거 네, 너무 심했다. 근데 난 이쁘니까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면 아, 방장님 저기... 진짜 실망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사과 시켜놓고 느닷없이 저 사람 저 장애인 비하하는데 저거는 제재를 안 하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이 방에 아, 저 사람이랑 무슨 유착 관계가 안녕하세요.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시네. 아니, 안녕하세요. 아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뭐 친목질하면서 새로운 사람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완전 아니야 권력 행사 너무 심하네. 그게 아니고요. 아까 예. 본인이 친일했어요. 니가 싸웠을 때. 아니 근데 저 사람 장애인 비한 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씨발. 너무 잘다. 아 나 엄마 깰 뻔했잖아 미친놈 아니야. 저기. 아 저 너무 좀 비리가 심하다 이 방. 아 죄송해요. 근데 로마에 와서 로마로 따르시면 싫으면 니가 나가세요. 아 왜? 끝이라. 필살기 쓰네. 이응 네개님 어서 오시고 인스타그램 하세요. 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잘 모으겠다 이 비용신아. 600달이도 안 되는 비용신 새끼가 아니, 내일까지 어떻게든지 한번 모아가지고 친구한 자랑질 한번 해보려고. 아, 너무 하세요. 맞는 말이야. 얼마나 비용신이면 여기서 600명 모으려고 그러고 있냐? 방장아 나는 권력에 굴하지 않아 이 개새끼야. 아니 그래도 너무 하신 거. 장애인 비한 전혀 내리라고. 알았어. 씨발아마. 봤지 저거. 사과하세요. 그래 그건 사과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좀 될 거야. 야, 왜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면서까지 네 욕구를 해소하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너 되게 못 배운 년이다 너. 아니 근데 내린 상태. 야 나도 욕은 하지만 너같이 그렇게 장애인 비하는 안 해. 아니 근데 인천나월. 아 쟤 심지어 PC방에서 지금 장애인 비하한 거 아니야? 아니 아 인천나월. 예예. 니 왜 팔로우도 안 하면서 왜 뭐라 그랬어? 아 저는 방송으로 하고 아 전 솔직히 방송한 사람인데요. 예, 제가 공중님을 이렇게 편을 든 게 저 사람 제가 팔로우를 했어요. 아 방장님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만 이렇게 좀 저기 챙기겠다. 아무래도 그렇죠. 팔로우가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니가 600달인 거야. 아니 진짜 욕하면 그렇게 하시고. 풀어드릴게요. 장인 비하시면 돼요. 방장님. 약간 사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장님. 네? 네. 그 인원수 좀 더 늘릴 수 있어요? 왜 누구 보는데요? 아 낭창하냐나. 아 여기서 더 늘려서 뭐해. 방 완전 적이 되겠구만. 여기 더 늘리면은 좋잖아요. 예. 어 해주면 안 되냐? 아 존나 시끄러워. 아, 시장통이네. 그냥. 못 들어가네. 그래 너무 시장통이야. 뭐 못 들어. 그러니까 이제 말할 때 손 들고 말해. 그래 그리고 누가 채팅 치는 소리 되게 시끄러워. 채팅 치는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아. 오 씨발려. 시끄러워. 아 존나 더럽다. 환갈에 뱉는 거 봐. 저런 미친년.
아, 전현이 광태를 해, 방장아. 전현이, 저, 너 팔로우 하나, 야. 내가 10개로 보상해줄게. 전현, 내, 전현, 광태. 아, 아니야. 이 족 부끄럽네. 존나 와대 솔직히. 대장님. 와, 존나 천박하다. 아니 너무 천박하다. 천박한 미개한 씨바 새끼. 와, 진짜 사이코 같아. 대장님 이거 제대로. 뭐 현실판 박하영 같아. 아 근데 저분. 딱치라. 그런가요? 와, 괴물이다 괴물. 진짜. 이 새벽에 저런 텐션으로 저렇게 욕을 한다는 거? 사이코패스가 아니면 하기 힘든 아니, 짓이지. 병신아, 어 서두하신 분이라는데 오빠랑 같이 썼네라. 여기 병신이잖아. 아니 닥치라 이 빨려나. 1대1 하자 안돼 언니. 아니 다른 폰 타고 있는데 방장님? 아니 방장아. 뭐야 분홍 선수 씨발아. 너 이걸 가만히 놔둔다고? 아니 진짜 마지막 공중님. 이게 지금 와 저거 여자라고 어떻게든지 야 너 쟤랑 뭐 할 수 있을 것 같냐? 아,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안 돼 너 그냥 팔로우 일 눌러준 거 말고 강퇴했어. 아 그래 그래 잘했어 야 강퇴했네 그래 그래 본인 경험을 제대로 아니 저 사람 오래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거잖아 뭐야 방장 그래도 잘했다 너 그래도 저 아 뭐야 누가 누가 아 맨 밑에 있잖아 맨 밑에 강태요 병신 방 열지 말고 아 그래도 방장이 그래도 좀 저 제대로 된 선택을 했네 뭐래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강태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할상 될 말 있고 안 될 말 있고 그러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야 장애인 비하하고 그러면 되겠냐 의 본데 역병사 하이 하이는 반말이고 네, 나한테만 기준이 엄격한 건데 뭔 소리야 저게 조현병인가 봐 강태 아 맹문인 가야 되는데 몇 시 가지? 맹문인 가야 돼? 예 맹문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니? 4시부터 10시까지인가 하는데 라면 먹을까 그냥 어.. 넌 뭘 먹을 때 그렇게 자꾸 고민을 하니? 야 있는 대로 근데... 처먹어 아야 그거는 아니지 있는 대로 처먹는 거는 너 같은 짐승 새끼나 있는 대로 처먹지 아니 왜 또 싸워 아니 아니야 너 보호해준 거야 너 보호해준 거야 아 진짜요? 그럼 집중이 안 되잖아 지금 아 그래도 뭘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 우리가 즐길 게 많이 없는데 말이야 맞긴 하죠 저도 군대 있을 때 먹는 거 말고 재밌는 거 나 아무거나 처먹어 이 병신 새끼야 그러면 갑자기 아 미안해 아 이 사람 이상해 아 미안하다 오락가락해 아 왜냐면은 뭐 맥모닝이랑 저희, 컵라면 먹을까 아니에요? 이제 둘 중에 하나 왜 고민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러지 그럴 땐 둘 다 먹으면 되죠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그만 처먹어 너나 그만 처먹어 넌 뭔데 갑자기 허공에 주먹질해 아니 잠깐만 엄태구씨한테 나한테 이거 쪽지가 왔는데 말이야 너 윤태훈인 거 다 알고 있어 지코한테 불어라 뭔 말이야? 윤태훈? 지코? 아니 내 실명이 지코? 윤태훈인데 저 엄태구라는 사람이 나한테 저기 뭐 지코한테 뭘 불라 그러네 어? 엄태구씨 진짜 아니 붙으라고 어? 붙으라고? 병에서 헛소리 안 했어 아 지코 형한테 왜 붙어? 뭘 붙으라는 거야? 아니 왜냐면은 그니까 약간 케미가 지코랑 좀 잘 맞더라고 아 방송적으로? 어 아, 그래 뭐 좋지 그래 방장아 에? 너 인스타 한 지 얼마 됐니? 제가 군대 있을 때부터 제대로 하다가 인스타 재밌니? 재미없어요 그니까 이게 제가 전역하고 보니까 이게 약간 BJ 코트? 그들만의 리그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인스타그램 안 한, 내가 SNS 안 하거든. 어? 어쩌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뭔가 남이 너무 행복하고 잘 살고 이런 모습이 어느새 내가 초라해지게 되더라. 이게 젊은 애들한테는 이게 명함이거든요, 지금. 아, 정말. 백날 첫날 막 자기가 누군지 말해봤자 안 믿어. 아니, 나도 그래. 나 때도 싸이월드 뭐 방문자 수 이런 거 주작하고 그랬어, 예전에. 자존감, 자존감 키우려고. 근데 자존감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 아 그냥 뭔가 이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나는 패션이야 살게 패션 인스타로 패션이야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아 근데 뭐 남의 그 뉴스피드니 뭐니 이런 거 막 계속 돌다 보면은 내가 불행한 거 같아 꼭 그래서 나는 안 해 그건 또 아니지 아 왜냐면 남이랑 나랑 비교하는 순간부터 뭔가 좀 내가 나보다 너무 잘난 사람들 보면은 약간 좀 내가 많이 가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 그만 아닌가? 비교 안 하고 그냥 나대로 사는 거 보여주는 거지 오 그런 새끼가 600명이나 구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구걸하고 있어? 아 그래 친구랑 너는 그게 자체가 모순이야
개찐따 특징. 그래, 넌 그게 모순이야, 모순. 어. 너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니. 아, 자꾸 뭐라 그러네. 아니, 좋은 말 해준 척 하면 자꾸 뭐라 그러고. 좋은 말 한 척 하면 자꾸 뭐라 그러고. 아, 방송하면 다냐고. 아니, 뭐가 안 맞는데요. 라디오 사는 걸 보여주는데, 친구보다 높고 싶다. 내 친구보다 높고 싶다. 아니, 근데 그게 팔로워가 기준이 되나? 아, 친구 잡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예. 친구는 몇 명인데? 잠깐만요, 지금 봐볼게요. 반장님. 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연애도 17명. 아니, 방장님. 예. 연애도 인스타로 해요? 막 모르는 이쁜 여자한테 DM 보내가지고 이제. 아, 아니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이제 인싸 문화야. DM을 보낸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어느 정도 꿀리지 않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 토크온에서 팔로우 그거라는 애가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아니, 방장군데 아,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저런 성격이 서글서글해가 친구 사귀긴 좋아. 진짜요? 이런 그럼. 그럼 너 호감이니까 형이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왜 여기 있겠냐? 저는 갑자기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아이, 그런 건 아니야. 저 사람이 당근이랑 채찍을 동시에 주고 있어. 아니, 저런 성격이 두루두루 저기 친구 사귀기 좋은 성격이에요. 네. 그래도 나보다 인생 오래 살았으니까 잘 알겠지. 근데 600달이는 너무 적다, 비용신 새끼야. 아, 또 소리 한다. 야, 600, 야, 600명이면 그래. 존나 많은 거지. 600명은. 아, 그래? 어허, 이상하지 하지 마. 아, 그래? 그 초등학교 1, 2학년 다 합쳐갖고 그 사고를 말하는 건데. 그렇구만. 초등학교 1학년 다 합쳐갖고 뭐야? 유미님. 600명이 초등학교 1학년 다 합쳐야 된다고. 유미님. 유미님? 내 시절엔. 아, 유미 씨. 그니까 헛소리 겁나 많이. 유미님. 어, 저 왜 저래? 유미 왜 자꾸 유미 왜? 아니, 저 닉네임이 유미란 사람이 있잖아. 네. 불렀는데 갑자기 무슨 웃음 가스를 처마셨나? 대답은 안 하고 쳐 빠기기만 하는데. 담배가 목에 걸렸다고요? 아. 유미 푸담비야? 키우. 아, 잠깐만. 아, 또 엄태구 목소리 똑바로 내라고. 아, 근데 엄태구 목소리 진짜 저거 엄태구 되게 비슷하게 하네. 아니, 그니까. 왜 부르셨어요? 아, 그 담배 피세요? 예, 담배 좀 핀다. 아이씨. 약간 다 죽어가시는 것 같아요. 아이씨, 소통이 안 되네, 소통이. 아, 유미 씨는 팔로우 몇 명이에요? 저요? 137명이요. 만족하세요? 네, 저는... 또 시비 건다, 또. 아, 상관없어요, 그런 건? 네, 저는... 네, 상관없어요. 아, 남이 보여지는 거,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난 사람이 됐다고 봐. 이러면 또 내가 뭐가 돼. 병신이 되는 거지. 아니, 봐봐. 결국에 나한테 뭐라 하려고. 어, 그래. 뭔 소리야? 아니, 나 저 별풍선 받는 소리야. 아니, 꼭 또 타깃 변경해갖고 쟤한테 뭐라 그러나. 아니, 지금 좋은 게 있나? 그쵸, 유미 씨. 아, 잠깐만요. 유미 씨 몇 살이에요? 저 올해 20살이에요. 어.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어떻게 네? 뭐 고셔보려고요. 아니, 목소리가 좋다고요. 목소리 좋다는 건 칭찬이죠. 뭘 꼬실라 그래요, 엄태구 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유미님. 네. 엄태구가 저 엄태구 이 방에서 네. 엄태구 씨가 좀 더 이제 수컷으로서 매력이 더 뛰어나요, 아니면 인천나을이 더 뛰어나요? 꼭 골라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일단 빨리 말해주세요. 예, 예. 남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빨리 말해달래. 이거 그냥 똥과 설사의 대결인데요. 아, 이 싸가지 없는 병신 같은 애 뒤진다고. 씨발미. 똥과 아, 설사? 야, 아,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존나 재수없네. 아, 맞잖아, 방장아. 똥과 설사래, 병신년이. 야, 토크온에서 싹바가 존나 없네. 그냥 고르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공주병 걸렸냐고, 토크온에서. 여왕벌년인가?
뭘 요한 듣고... 걸로 갑자기 몰아가세요. 입 닫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 성격 나오는 거 봐라. 야 씨발 살발하다 살발해.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거리는 거 봐라. 아 내가 졌네요 그냥. 아 내가 졌어요. 아 하지마 하지마. 이상해 이 사람들. 싸가지없냐 말하는 거 똥이랑 설사래. 그만하세요 코트님. 알겠으니까 너 좀 닥쳐 여자야. 뭐라 닥쳐. 닥쳐 여자야. 닥쳐 여자야. 어감 10도라이. 어 너무 크게 웃었다. 막 해버렸네. 닥쳐 여자야. 씨발 우리 남자 선생님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씨발 거기고 있어. 아니 엄태구가 너무 다급하니까 닥쳐 여자야래. 왜 존나 웃겼네. 에. 알았어 이 물동년아 너한테 말 안 걸게. 아니 나을님 예예 예. 분탕 치러 오셨어요? 자꾸 이렇게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냥 뭐 저기 사람들이 너무 화가 많이 나있어 토크하는 사람들은 벌크예요. 아니 인천 마을님이 화가 나게 만드잖아. 뭐래 물동년이 사람을. 꺼져. 말 걸지 마. 새똥구리 같은 년아. 똥이나 굴려. 가서 싸우시죠. 똥이나 굴려. 똥이나. 아 내린다 진짜 둘 다. 싸우지 마. 아 네 방장님. 아 그러면.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잠깐만 네네네. 잠깐만. 여기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님 팔로우 했어요. 네, 다 해서 저 지금 유착 관계가 있어갖고 감이 안 와. 이제 로테이션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엄태구 목소리가 너무 작으니까 이제. 묻힌다. 야, 근데 네, 저 여자의 그 인스타 간 적 있어? 없어. 돼 있어요. 아, 됐어? 돼 있어? 네, 저한테는 상관없어. 야, 어떻게 생겼어? 그 마동석이 뺨 따고 내대 때린 거. 아, 진짜로? 어, 안면이 함몰됐단 얘기야? 누가? 아니. 아, 그렇구나. 나? 너. 저요? 저 말하는 거죠? 너. 그래, 자기인 거 뻔히 알면서 되게 야. 어이없다는 듯. 야, 뭐야? 그 말하는 거잖아. 아니,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 외모에 자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마동석한테 네 대 뺨 따고 맞았다는 얘기도 하잖아 지금. 그 정도면은 너무 많이 맞은 거 아니야? 아 어지럽지. 아 그러면. 아 정말 좀 억울한데. 야. 억울해? 아니, 그럼 한번 까보세요. 그럼 까봐. 아니 안 볼래 안 볼래. 성격도 병신 같아서 보고 싶지가 않아. 진짜 걸리겠네. 아 왜냐면은 아 얼굴이 이뻐도 너무 싸가지 없잖아. 아까 말한 거 봤잖아. 어. 아 근데 이쁘면 용서되긴 해. 아 용서 안 돼 쟤는. 설사가... 애매하게 이쁠 것 같아서 이뻐도. 아 진짜 이쁘다? 그러면 내 왼손으로 조령 가능. 진짜로. 아 되게 사이코 와, 같은 말인데.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뭔데 지랄이야. 아 누가 그랬어? 거의 약간 지금 성범죄자급인데? 왼손으로 조령 가능? 어 조령 어 저런 멘트 50까지 그림자가 뭐야. 그니까 잘난 척하고 근데, 있어 이소 정말 욕하네. 아이씨 왜 너 같은 놈들은 저도 안 만나.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아니 아니 그건 맞아. 그건 팩트야. 태구가 좋은 나도 얘기만 하네. 나도 안 만난다고. 아니, 아까 두분 사이좋게 지시다 갑자기 너 같은 새끼를 왜 만나. 아니 본 성격 나오네. 에이. 그래 저 성격이 너무 싹수 없어갖고 만나겠냐 저거. 이런 방이 아닌데. 에이 남자 잘 만나겠다. 아니 근데 솔직히 남자가 있었으면 솔직히 이 시간 토크는 안 했지. 아니 그만 비아냥거리세요. 네 맞긴 아, 하죠. 아 그 팩트잖아 솔직히. 후 개빡치. 어 마치 뭐 자기가 되게 이런 대우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 마냥 얘기하는 거 봐.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태구야 안 그러냐? 아이고 그렇지. 태훈이 괜찮으세요 근데? 아니 나 뭐 괜찮아. 물 한 잔 드세요. 아니야 원래 엄태구는 목소리 저래. 택시 운전사 보셨나? 네 봤지. 그거 알아요 막 보내라고 그냥 보내라고 이장도 안 해. 그거 해줄까? 일단 내리세요. 잠깐만 일단 내리십시오. 내렸어요. 자기 내려달라고? 네. 어. 준비할 거 있나 봐요. 뭐 못 따라해달라 그랬는데? 택시 운전사 그거 장난 따라해달라 했어요. 아 택시 운전사 내려가. 엄태고? 네 근데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신스틸러긴 하지. 네.
자꾸 초대해달래 이 미친 사람. 유미야. 네. 너도 개인기 하나 해줘. 저요? 개인기 없는데. 아니 너 옥자에서 옥자 역할 잘하잖아. 옥자야. 너 옥자 닮았잖아. 아니 올려드렸어. 내려달라며요. 아니 그 택시 운전사 그 왜 달라면서요? 아 재미없다. 아, 그러니까, 아씨 뭐 여기서 어떻게 살려? 아, 근데 이 방 괜찮았네. 방장이 참 역할을 잘했다 이 방은. 어 진짜요? 좀 팔로 많이 구하고. 근데 그 많이 아까 똥돼지는 좀 빨리 강퇴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 어떤 똥돼지요? 그 공듀. 아 아까 그년? 네. 아 근데 그 사람 저 팔로 돼있어갖고 좀 그랬어요 좀 내리기가. 야 근데 아니, 어떻게 생겼어 그 공듀라는 사람? 이쁘게 생겼어. 아 근데 이쁘긴 할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뭔가 그게 자신감에서 나오는 그런 비하였거든. 약간 일진 나는 뭔가 일진 너보다 우월해 이런 마인드가 깔려있었어. 그런 기조가 좀 깔려있더라고 얘가. 약간 남자친구도 문신있고 약간 좀 청년해. 아니 그건 아니고 남자친구 약간 문신있고 약간 문신돼지 육수충이야? 아니 괜찮지. 아니 근데 진짜 나 이 시간에 모텔에서 남자친구랑 있는데 날 토콘하고 있는 거 보면은 부럽지. 부럽지. 커플석에 앉아가지고 둘이 남자친구랑 같이 저 라면 빨고 담배나 뻑뻑 펴대면서 둘이서 커플석에서 서든어택 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우리처럼 방구석에서 토크온에서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주접 떠는 것보다는 걔가 훨씬 낫긴 해. 그니까. 아 잠깐만 유미가 자꾸 뭐 증명사진 올려도 되냐고 억울해서 미치겠다 그러는데 너 이쁜 거 안 궁금해 유미야? 넌 일단 성격부터가 썩어 처먹었어. 아니 아까 설사라고 해갖고 삐졌네. 아 전혀 물동년이잖아. 아니야 하지 말라고. 저런 년이 이제 그 마라탕 존나 처먹고 물똥 싼다고. 아 근데 마라탕 먹으면 물똥 나오긴 하더라. 그지? 마라탕에 빠졌지 전현? 완전 저런 년이 이제 푸즈 존나게 추가해서 먹는다고. 뭘 추가해요? 마라소스 존나 추가한 다음에 개맵게 먹는다고 저런 년들이. 존나 맵겠다. 다다 그냥. 너나 다다 푸즈나 처먹어. 꺼져 빨리 꺼져. 너가 꺼져 마라소스나 처먹어. 너나 다다 푸즈나 처먹어. 아 뭐야 야, 뭐야? 내가 봤을 때는 저 여자 형이 꺼졌으면 좋겠는데. 맞아. 저 여자애가 좀 꺼졌으면 좋겠대. 아 내가 왜 꺼져? 너가 일단 엄태구랑 나를 비하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아니, 사과할게요. 사과할 거야? 미안해요. 알았어. 그럼 사과 받을 거고 엄태구랑 나랑 둘 중에 한 명. 와 결국 이거였네. 욕하는 이유가 가질 수 없으면 뭐 부시겠다 이런 말. 아 그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 설사라고 하니까. 아 그래도 선택해줘.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엄태구랑 나랑 지금 가장 숙한 역할이 지금 가장 뛰어나. 네? 그걸 님이 어떻게 유미야 빨리.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정해 병신년아 누가 너랑 만나제? 뭐 지랄병을 하네. 아 얘기를 하라고 그냥 엄태구랑 나랑. 괜찮아, 아니. 그렇지. 역시. 알겠어. 태구야. 뭐라고? 부른 거잖아요. 아, 부른 거야? 아, 그러니까 빨리 둘 중에 정해봐, 그러면. 아, 근데. 와, 죽여 패고 싶다, 진짜. 와, 왜 이렇게 급하시지? 아니까 왜 이렇게 뜸들여? 그게 그래. 뜸들이지 말고 얘기를 해봐. 설사보단 똥이 낫지. 그래서 씨발 내가 똥이라고. 태구야 어쩌다 이렇게 됐노? 씨발 내가 똥이라고. 똥태구 됐네 진짜. 아니 난 좋아 기분 좋아졌어 이제. 와 결국 이거였네. 그렇지. 아니, 남자들끼리는 이게 중요하거든. 그건 뭐야 님 아저씨인데. 아 그래도 엄태구 이겼잖아. 백장미씨. 백장미씨도 여잔가요? 저 여자예요. 아아아아 오.
백자민 씨 몇 살이세요? 저 21살이요. 어.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하죠. 어. 팔로워가 저분 개인사예요. 아, 10인사요? 저도 팔로워 할래요. 팔로워 1000명대. 유미가 이뻐요? 그러면 백장미가 이뻐요? 두 분 다 이쁘신 것 같은데. 백장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골라요. 아 근데 이게 실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누가 더 사진을 잘 찍었나. 아유 잠깐만. 어 백장미 씨는 21살? 네 저기 네. 21살 씨 저희 지금 2차전 할 거거든요. 2차전? 이미 근데 채팅 네가 올려봐봐 채팅 로그. 나 같음 나얼 뽑는 날에. 난 전에 골랐지.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긴 그냥 저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왜 그러세요? 백장미 씨 무슨 일 하세요? 저 대학생이에요. 어 대학생. 남자친구 네. 있나요? 없어요. 오 어디 사세요? 저 경산 있어요 지금 대구 경산. 아 경산 아 네. 경산. 네. 멀리 남자 어때요? 저 서울 남자 굉장히 싫어해요. 아 왜요 왜요? 아씨발 그럼 꺼져. 말투가 야 니가 꺼져 병신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저 둘이 싸우지 말고 백장미 씨. 네. 네. 서울 남자가 왜 싫어요? 저는 저 약간 말하는 게 잔잔한 게 저는 별로예요. 제가 억양이 세가지고. 아 약간 쌈디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좀 그 마초적으로 좀 이렇게 여자를 휘어감는 그런 말투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나는 좀 잔잔한 게 더 섹시하던데. 저처럼요? 사람 차이지. 아 저처럼요? 아니 그 폭주기관차 같이 말하는 사람 말고. 아 내가 폭주기관차 같았어? 아니 나 그건 아닌데. 난 스윗할 땐 스윗한데. 아니 본인 얘기하는 거야. 아니 너무 싸가지 없으면은 폭주기관차가 돼요. 서울 말투가 근데 제일 듣기 편한 거 아닌가? 아 그치 여자한테 그 스윗하고. 밥 먹었나? 편하긴 해. 아, 딸내미 밥 먹었나? 뭐 돼지국밥 먹을까? 개 같으면 아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 좋나요 그거 어, 밥 먹었어? 어 나 아는 데 있는데 거기 갈까? 이렇게 이런 말투가 좋지 않아요? 예 여자는 화투를 쓰는 게 매력 있는데 남자는 별로 야 이 흉노 종면아 서울 남자들도 니는 안만마 키우키 지금 남녀 차별하시는 건가요? 흉노 종면 아니 근데 저는 사투리 쓰는 경상도 여자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이쁜 사람 한정이죠? 그쵸 오빠야 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상이 진짜 한 네 대 맞았다? 그쵸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입에서 춘장어가 튀어나와도 그래도 저는 이쁘면 좋더라고요. 결론은 얼굴이다 이 말입니다. 에 뭐 그렇지. 근데 유미님은 이쁘다던데요? 아, 둘 다 이쁜 거 같아요 보니까 좀 어쨌건 인스타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왔고는 될 거 같아요. 근데 성격이 좆같다며요. 어쩔 수 없죠 얼굴값 하는 거지 뭐. 그래. 이쁘면은 좀 성격이 좋은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쁜 애들 성격 좋던데. 근데 이제 애들이, 저 토크온 내에서는 너무 당해서 그런 거지 뭐 자기들이. 토크온에서는 약간 좀 족같은 새끼들이 좀. 맞지 맞지. 근데 잘생긴 남자 한정이지 그거는. 토크온에서는 진짜 그 망상으로 강간을 당하셨는지 공격적이시더라고. 뭐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 좀 조용히 하라고. 갑자기 뭐라 하냐 아까 친하게 지냈었는데 다. 내가 근데 인스타 있었으면 저 둘 친추했을 텐데 아쉽네. 저는요? 아 하세요. 아니 내가 인스타를 안 해서. 시작하세요. 아이 해서 뭐해 그런 거나 그 뒤적거리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안 하니까 남자답지 않대. 또 자기가 했으면. 그러면 나 SNS 보면서 이게 좀 뭐 남이랑 비교하고 뭔가 좀 그렇게 저 쓸데없는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 솔직히 인스타 했다? 진짜 엄청 인기 많았을 것 같아. 근데 아니, 내가 안 하는 거야. 어, 누가? 아니야. 그건 네 생각이고. 아니야 맞아. 인스타 한 사람이 없어요. 아 잠깐만 누가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나.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지. 어, 아 그래도 기본빵은 쳤겠지.
아니 나이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본빵 뭐 그래도 한 팔로워 한 30만 됐을걸? 예? 저 자신감 뭐야? 뭘 뭐야, 나 페이스북 잠깐 했을 때만 해도 40만 50만 이랬는데. 그럼 뭔데요? 아 잠깐만 솔직히 말할게. 너 방송 안 했으면 팔로워 100도 안 됐어. 그거는 가정이지. 어쨌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잖니. 아니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거 좀 가정이잖아. 너 서울대 안 나왔으면, 너 뭐 안 했으면, 너 뭐 아니었으면. 가정을 하지 말라고, 현실을 살아. 알겠어. 뭐 할아버지 괴롭히는 거 같네. 알겠어. 그만해. 오 이쁜 언니 누구야? 그 사람이 그분이야. 백장미 분이야. 백장미 씨가 참 이쁠 것 같긴 해. 유미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이쁘실 것 같긴 해. 아 거울 봐 거울, 미친 새끼야. 왜 쥐랑 비교되는 비교하니까 저러지? 쥐알병이라는 거. 미안하지만 넌 엄태구랑 나 사이에서 나를 골랐지만 나는 백장미랑 너랑 백장미 고를 거야. 이 똥싸개야. 알겠니? 이 똥싸개야. 기다려봐. 이응이응 내게 누가 생각해보니까? 이응이응 내게 말해봐. 이응 내게님? 말하면 강쾌한다. 방장아. 잠깐만. 이제 인스타 많이 하고 네 이룰 수 있는 그 600명 꼭 이루길 바란다. 아까 욕할 때 언제 이제 와서 뭐라 한 거야? 아,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이라이트에 다 있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아, 삭제야. 잠깐만. 인스타 하잖아요, 아저씨야. 나도 그냥 코트처럼 풍채 키워 갖고 아프리카나 할까? 어, 그래 그래 태구야. 그거 괜찮다. 근데 그 컨셉은 하루짜리야. 그런가? 어, 그렇지. 응. 야 근데 너 콘텐츠, 너 근데 콘텐츠 잘 짜더라. 그래 고맙다 태구야. 아무튼 아니 저, 아이디가 이상하다고? 저 유미 빼고 다들 잘 지내. 아 나도 잘 지내라고 해줘. 왜 차별하는데. 꺼져 물동년아. 재밌었다. 재밌었어. 인싸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유쾌하구만. 뭔가 성격적으로 더 나은 건 인싸 같아. 인싸 한 애들이 그래도 좀 뭔가 인싸 틱 하거든. 인싸 흉내라도 낼라 그러고. 그렇지 않아요? 예. 아까 만났던 그 17살짜리 그런 애들은 진짜 어우 미스테리하라고요? 명분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예. 명분 주세요, 명분. 쌈비한테 빌게요. 예.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가네요, 여러분들. 전 참 그래도 좋아요,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 봐주시니까. 그게 뭐 절반은 켜잠이겠지만 뭐 그런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겠어요. 그런 의미로 코순이랑 전화데이트 한번 할까요? 아 오늘이랑 내일 휴방이네 생각해보니까. 아 너무 좋다. 여행방송 해야지 뭐. 바이크 타고. 여행 계획 짜면은 공지 올리고요. 어디 코스 돌지 이제 앞으로 좀 쓸게요.
비 온다고? 야, 핸드폰 주고 비 오는지 알아봐봐. 오늘 내일 비와? 전국? 30%인데요? 강수확률? 예. 어디? 여기요, 청라. 청라? 예. 오전 11시 30%. 근데 날씨가 22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아, 그러면 비 안 와. 22도면 존나 덥겠다. 아. 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어? 내일도 후림이고 내일 저녁에 비가 오네. 내일 밤에. 내일 밤에? 예. 헤이 구글, 조명 밝기 100%로 올려줘. 이래서 얼굴이 어두워 보였구나 오늘 하루 종일. 아까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안 외로웠었는데 갑자기 외롭다. 어떡하죠 여러분들? 이랬다 저랬다 하죠. 아, 유미를 어떻게 꼬셔? 진짜 딱 봐도 너무 비싸게 구는데. 나이가 20살이야. 나이가 16살 차이인데 어떻게 꼬셔? 개바지. 못 꼬셔요. 예. 유미가 불쌍하잖아요. 제가 꼬시면. 예. 전화데이트.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캐티 언니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그 코순이 분들 전대 한번 하실? 예. 눈 모을게요 이제. 전화하실래요? 남자분들 안 받겠습니다. 예. 그 보이스톡으로 걸어주세요. 예. 마지막 컨텐츠는 코순 전대 하겠습니다. 예. 전화주세요. 남자분들은 바로 차단할게요. 네. 예. 아이디 코트코트구요. 걸어주세요. 뽀또뽀또.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 지금 방송 보고 있어서 한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방송 소리 좀 꺼주시겠어요? 아, 네, 네, 죄송해요. 목소리가 좀 많이 잠기신 것 같은데. 안 잠겼어요. 아, 안 잠겼어요? 네. 제가 듣기엔 좀 잠긴 것 같아서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저요? 저 여기 사는 27살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역만 말씀하셔도 돼요. 뭐 IP 추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 아니. 아, 저, 예, 예. 아, 저 사실, 아, 저 사실, 아, 저 도인데요. 그. 아. 보고 있어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 BJ 주도희 씨예요? 아, 예, 예, 예. 예. 꼭. 아, 그. 같은 그 동종업계 BJ분. 네네네. 아,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방송할 때 그 진행 재밌어가지고 그때 이어서 조금 보고 있거든요. 아, 제가 그때 공방 때 진행 잘했나요? 예.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저기 그 주도희 씨. 예. 그 방송 열심히 하시고요. 예. 아, 통화해주세요. 아니 저는 저기. 코순이잖아요. 네. 아니 본인은 코순이라기보다 이제 동종업계 저기 동료 BJ죠. 예, 죄송해요. 아니요, 죄송할 건 없고 방송 열심히 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도희 씨.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기죽었어요? 예? 왜 이렇게 기죽었어요? 응? 죄송해서요.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아 괜찮아요. 아 저기 과자 잘 먹었어요. 예. 네. 어. 이 양반은 뭐 그냥 중간이 없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아, 저 대전 사는 스물이요. 어, 목소리 너무 좋으시다. 뭐예요, 목소리? 뭐 이렇게 목소리가 좋아요? 예? 아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뭐, 원래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듣나봐요? 아 아니요 저 딱히 모르겠는데. 아 본인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듣기엔 목소리 아주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예 예. 대전 사시고. 네네. 아 저 늦은 시간까지 방송 보시는데 뭐 방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언제 들어왔어요? 아 저 뭐지? 과제 하다가 들어왔어요. 아 과제 대학생이신가 봐요? 네네. 남자친구 있나요? 아니요. 아, 남자친구 없으시고. 그래요. 저 방송이 좀 본인 그 저 성향이 좀 잘 맞나 봐요. 아, 재밌는 얘기예요, 그냥. 예. 네네, 재밌죠. 아, 그래요. 그 본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 키 큰 남자요. 아, 저 181입니다. 웃을 때 창문 닦는 소리가 나네요? 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예. 네. 아, 자꾸 이렇게 해볼래 하면서 웃고 계시길래. 아, 저요? 이걸로라도 그냥 좀 사심 채우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막 진짜로 확 다가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약간 그 수컷으로 안 느껴지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다 성향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그래도 멋있으세요. 키 크고. 아, 지금 바이크 타는 거 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 좀 살만 좀 빼면은 뭐 이렇게 만날 의향이 있고 막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예전에 되게 잘생기고. 아니 지금 말 지금 제가 살을 좀 뺀다면 나이 차이가 아 몇 살이라 그랬죠? 스물이요. 아 스무 살이요? 네네. 이거 예반데. 아 스무 살은 좀 그렇죠. 저희 나이가 좀 16살 차이 나는 건 좀 예. 네네. 근데 뭐 보니까 연예계에서는 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뭐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임창정 아저씨도 그러고 뭐 유통 아저씨도 그러고 예. 근데 저희 어머니 이제 제 남자친구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막 이렇게 배 불 튀어나와서 엉금엉금 우면서 아 어머니가 이제 좀 뭐라 하지 않을까. 그럼 남자친구 사귀면 무조건 엄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을 하려면 해야죠. 저는 되게 아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구나. 네네 저는 결혼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오 그럼 뭐 제가 살을 빼게 도와줄 수도 있지 않아요? 아니 나이부터 안 되는구나. 그래요. 근데 뭐 사실 님도 뭐 저 같은 남자 만나면은 님이 손해죠. 아 네네 맞죠. 네. 그래 근데 프사가 아예 없으시네. 아 그 대학교 들어오면서 좀 프사 걸어놓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내렸어요. 아 사실 사진 공개 같은 건 제가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튼 저 뭐야 그 공부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뭐가 꿈이에요? 저는 공방 차리고 싶어요. 공방? 네. 어 좋다. 그래요. 공방 차리면 이제 뭐 저 뭐 망치질 해가지고 나무 뭐 나무로 뭐 이거저거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도자기. 아 도자기요? 네네. 어 그 영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그 보면은 그 패트릭스
저 스튜어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데미모어랑 해가지고 이렇게 저 도자기를 빚는데 그거 알아요? 너무 틀린데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런 거 잘 몰라요? 예, 네, 아, 그건 모르는 거. 아 사랑과 영혼을 모르는구나. 아 그 노래는 알아요? Oh my love 이거 알아요? 아니 너. 이야 이걸 모르는 거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 우리가. 네. 넘었으니까. 그쵸 그쵸. 알겠어요. 아무튼 저 뭐 전화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스무 살짜리 저기 친구가 본다고 하니까 기분이가 좋네요. 예전에 노래를 잘하셔가지고. 옛날 똥겜지 주단지 아니야?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너무 고맙고 저 학교 생활 잘하고 좋은 남자 만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 뭐 전화하실 분들 계시면 전화해 주세요, 여러분들. 꺼져 노잼년아. 예예예. 예. 저한테 그 카톡 메시지 보내지 마시고 음성으로 전화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전화를 받을게요. 음성 전화를.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씨발, 뭐야. 아이, 차단해야지. 아이, 재수없어. 남자 시청자들 재수없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꼭 눈치 없이 전화하는 새끼들 참 싫어요. 예. 아니, 사진 낚시는 아니고, 오빠 왜 안 받아요? 이 지랄하길래. 예. 이따 바이크 언제 타러 나가냐. 날씨가 왜 좋지도 않네. 이따 비가 오긴 올라나 보다. 이후로 여자 연락 안 오는 거 아니냐. 예, 여자 연락이 안 오네요. 여자 전화, 여성 전화 데이트인데 이 시간에 누가 전화하겠어요. 예, 멸종했네요. 아니 근데 보면은 그 은근히 여자 그 이모티콘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없네요. 뭐야, 어디서 오는 거야? 아, 여기서 오는 거네? 오, 누구야? 다시 거세요. 제가 방금 못 받았어요. 진동을 했는지 몰라서. 진동 풀게요. 그럼 다시 걸어보세요. 아이 주도희 씨랑 뭘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푸사가 고양이 사진이네요. 뭐 도둑 고양이? 아니 그냥 이거 인스타에서 본 건데. 고양이한테 되게 더럽게 생겼다. 길고양이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더럽게 생겼네. 왜 이렇게 더러운 고양이 사진 올려놨어요? 문양도 너무 더럽네. 코리안 저 숏헤어인가? 아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어. 아니 뭐 이런 사진을 해놔가지고. 예. 캣맘이신가 해가지고요. 예, 너무 더럽다 근데 고양이.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떨려요. 왜 떨려요? 뭐 저 오디션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어디 사는 몇 살인지 얘기하면 돼요. 서울 살고. 네. 23살이에요. 23살이요? 아이고. 방송 본 지 얼마나 됐어요? 어, 오래됐구나. 근데 저랑 통화는 처음이에요? 네. 오, 그럼 그동안 전화통화 같은 것도 가끔 했었는데 그동안 아예 안 했던 이유가? 그냥 지켜보고 싶어가지고. 아, 약간 방목형으로? 아니, 너무 떨리니까. 직접 하면은
무슨 일이에요? 회사 다니겠어요. 직장 다니겠어요. 오, 그럼 오늘 이따 출근하겠네. 지금 출근 준비하다가. 어, 회사랑 집이랑 가깝나 봐요?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어, 그럼 아침에 출근길에 진짜 뒤지겠다. 그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닐 거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가죠. 어, 저기 바이크 타고 출근할 생각 없어요? 타고 싶었는데 약간 무서우니까 그래도. 아니 근데 뭐 베스파나 이런 저 스쿠터 장르도 그 타고 출퇴근하면 굉장히 편해요. 졸라 빨리 갈 수 있잖아. 친구 뒤에 한번 타봤는데 그 여자가 타기가 되게 무겁다고 하던데. 그 친구도 여자였고. 그쵸, 바이크가 조금 무거우니까. 예. 근데 뭐 스쿠터 같은 거는 뭐 그래 난이도가 그래 높진 않으니까. 그렇구나. 남자친구는요? 아 잠깐만요. 아 우리 스님님께서 100개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아 유미라고. 어우 싸가지 없는 년. 예, 100개는 그래도 쌌네. 고맙다 유미야. 그래요. 저기 그 뭐 남자친구랑 뭐 얼마나 되셨어요? 아, 남자친구 몇 살이에요? 4살 차이 나요. 4살 차이. 아, 딱 좋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남자친구 잘해줘요? 결혼할 거예요? 아니요. 결혼 안 할 거예요? 아니, 하면 하는 건데. 아, 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아니, 뭐 하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저도. 둘 다 어느 정도 좀 쌓아서 이제 좀 결혼을 하는 게 좋겠다. 저 너무 외롭네요. 어떻게 하죠? 아 뭐 만나셔야죠. 근데 다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렇겠죠? 이쁜 여자들은 남자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나 봐요. 맞죠?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본인 네. 친구 중에 좀 이쁜 친구 없어요? 코순이요? 아니 아니 코순이가 아니더라도. 왜요? 저는 코순이 아니면 아예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맞죠. 아니, 근데 주변에 친구들은 이제 오빠 방송 보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괜한 얘기를 꺼냈네. 저기 뭐야 그 남자친구랑 결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출근 잘 하시고. 네. 네. 에이씨발, 남자친구가 있다네. 다. 정상인 아프리카 안 보고 인생 잘 산다고. 에이. 여보세요? 예, 끊을게요. 차단하겠습니다. 뭐야? 눈치 없게. 아, 제가 뭐 결혼하려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예, 사실 어느 정도 시간 끌기 위함도 좀 있죠. 예, 이제 4분 남았네, 방종이. 남자친구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전화를 하냐고. 솔직히 가만히 놔두기가 힘들죠. 예.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느 정도 기본빵만 쳐도 대우 받을 나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자한테 저 고민 있어요. 형 상담은요? 상담은 예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놈들이 많네. 맞아, 상담은 병원 가서 받으시고요. 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녹았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빨리 녹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솔직히 좀 쇼미 아 뭐 쇼미래 성지더머니 할 때부터 개 피곤했었는데 그걸
감추고 어떻게든 방송을 해왔거든요. 예. 금방 또 6시가 오네요. 아, 성지도 머니 존나 재미였다. 인정합니다. 존나 재미였어. 역시 랩은 막상 방송으로 쓰기 좋은 재료는 아닌 듯. 나도 근데 그렇게 막 재밌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예. 이렇게 졸리냐? 좆됐네. 아무튼 여러분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월요일인데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방송은 매일같이 11시에 키니까 뭐 이 점을 꼭 숙지해 주시고 뭐 매일같이 오세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많이 봐주실수록 저도 방송할 맛이 나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다리방송 글쎄요. 일단은 제가 이따가 BMW 모토라드를 갔다 와야 돼요. 아는 저 동호회 친구가 그 단톡러 중에 한 명이 오늘도 재밌어서 코트야 오토바이가 한 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고 예 그거 좀 촬영 좀 해보려고요. 아니면 그거를 다음에 하고 오늘 그냥 씨발 발리를 갈까? 조금 자고 오전에. 아 박스 가는 거 구경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아싸리? 그럼 거기 갔다가 박스 가는 거 구경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바이크 타고 어디로 떠나는 거 그것도 괜찮겠네. 알겠어요. 저는 그럼 이따 방송하고 그리고 오늘 어디를 다닐지 좀 생각을 해보고 코스 짜가지고 BMW에서 방송 킬게요. 인천 BMW 모토라드에서 방송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부족하지만 봐주시고 또 요즘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랄을 안 해서 좋네요. 항상 방송할 때 개지랄 떨고 저한테 막 개 억까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한번 팬카페에서 한번 사단이 있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게 덜해가지고 굉장히 방송을 할 맛이 나네요. 예. 시청자가 떠났다고요? 다 블랙했다고요? 블랙은 근데 해야 돼요. 너무 방송을 방해하고 너무 그냥 악다구니만 쓰고 이렇게 그럼 막 미스테리 하나 조지고 가던가 그런 너무 부정적이고 막 그런 예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런 인간들한테는 블랙이 딱이에요. 괜히 그런 애들 데리고 갔다가 제가 나중에 멘탈 터져가지고 방송 쉬고 예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도 안 좋은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런 애들은 우리가 좀 멀리 합시다. 예 제 방송이 오래가길 위해서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인사드릴게요. 너무 고맙습니다. 항상 예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인사드릴게요. 빠잉 빠잉.